지금 방금 딴 토마토하고 가지하고 풋고추랑 방금 딴 걸로 방금 딴 걸로 오늘 또 음식 만들려고 볶으려면 감자하고 양파 넣어서 이런 것들 볶아놓으면 맛있죠. 이건 풋고추 찍어 먹고. 아이고 이게 손보다 더 크죠. 네, 손 길이보다 더 커. 아이고 징그럽게 크네. 아, 신선한 거 유기농이에요. 오늘 반찬으로 양파하고 감자 넣고 자색 양파 넣고 마늘 좀 수확한 마늘 좀 충분히 넉넉하게 넣어서 볶으면 맛있어요. 방울토마토도 아주 맛있네요. 방울토마토도 엄청 맛있어요. 먹어보니까 달아요. 아주 달아요. 맛있어요.